기르는 고양이 이름도 깜빡깜빡할 정도로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그녀. 평소에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식당에서 좀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만두 같은 거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먹다가 좀 포장을 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계산 다 하고 나갈 때 그냥 나가요. 그때 약간 섬뜩하죠. 내가 이러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해프닝이 생기지? 막 이런 좀 걱정이 돼. 얘기를 하고 보니까 걱정되긴 하네요. 올라가. 우리 선남이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거예요? 넌 운전하는 게 이 아버지를 닮았어. 어머. 동생의 외침에 어구. 다급하게 뛰어나가는 NCT 만선. 뭘 어떻게? 오마이갓. 인터뷰하다 그만 라면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그녀. 닥터 지바고 제작팀의 관찰 결과 일상생활에서 잦은 건망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한산. 과연 그녀의 기억력은 괜찮은 것일까? 긴급점검 건망증 자가 테스트. 여러분도 같이 체크해보세요. 총 12개의 항목 중 7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이미 심각한 건망증을 앓고 있는 상태로 의심해볼 수 있다. 몇 개 체크하셨어요? 다섯 개네요, 보니까. 테스트 결과 그녀의 상태는 조금 심한 건망증으로 확인.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지. 자주 그렇진 않은데.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거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럼 왜 생기는 거예요, 건망증이? 건망증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의 뇌는 기억을 주로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에서 수많은 정보와 기억들을 등록, 저장했다가 다시 회상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과정이다. 하지만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잊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건망증이다. 건망증은 어떤 노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뇌 기질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등의 물질의 과도한 섭취나 물질로 인해서 뇌 실질의 변화가 오면서도 건망증이 생길 수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의해서도 건망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쁘라. 나랑 같이 살자 이제부터. 뽀뽀. 뽀뽀. 이상한 아직 뽀뽀.